약초 박사 김소영의 생활 약선. 오늘의 건강식은 정말 간단해요. 근데 또 밥도둑입니다. 바로 깻잎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왜 깻잎이 알고 보면 굉장히 똘똘한 녀석이에요. 채소 중에서도 알짜배기 영양소가 요 안에 꽉꽉 들어가 있어요. 눈 건강에 좋은 베타카로틴이 당근보다 많고요. 철분 무기질도 많아요. 근데 의외로 깻잎이 뼈보약인 거 알고 있었어?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이 깻잎은 칼슘이 굉장히 풍부하다고 소문난 게 뭐지? 시금치. 이 시금치보다 칼슘 함량이 5배가 높아요. 깻잎이 칼슘 폭탄이었구나. 맞습니다. 우리가 칼슘 하루에 권장 섭취량이 한 700mg 정도거든요. 700mg은 우유로 마신다 그러면 700cc 마실 분량이고, 700cc면 깻잎 100장 먹어야지 채울 수 있는 분량입니다. 에? 그럼 뭐야? 그럼 결국 오늘 깻잎 100장 먹을 수 있게 알려? 그거 아니고요. 한꺼번에 드실 수 없더라도 20장씩 자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는다고 하면은 금방 채울 수 있는 분량이거든요. 바로 깻잎찜으로 해서 먹을 겁니다. 우리는 이 찜으로 깻잎을 쪄서 슴슴하게 해가지고 먹게 되면 밥도둑이 따로 없어요. 칼슘 폭탄으로 채울 수 있는 방법. 게다가 방법이 제가 초간단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그 복잡한 거 싫어요. 근데 또 밥도둑이야. 이거 물건이네. 하실 겁니다. 준비물은 너무 간단합니다. 제가 깻잎 50장 깨끗하게 씻어놨고요. 여기 양파, 대파, 홍고추, 그다음에 멸치. 우리 칼슘 폭탄이잖아요. 같이 준비해 주시면 되고, 양념장은 고춧가루, 들기름, 간장, 국간장, 다시마 육수, 물엿, 다진 쪽파, 그리고 깨 있으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우선 양파를 송송송송 채 썰어 줄 겁니다. 홍고추 없으면 생략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들어가면 좀 이뻐요. 미리 계량해 놓은 양념장들을 지금 이제 섞어주시면 끝나요. 너무 간단하죠? 고추, 그다음에 들기름, 간장, 국간장. 이거 다시다 물. 다시 물 없으면 그냥 물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대파 송송 썬거 있잖아요. 이걸 같이 넣고 섞어주시면 끝나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깻잎 50장을 할 양념장이 준비가 됐습니다. 깻잎을 그냥 한꺼번에 놓지 마시고, 한 네다섯 장씩 이렇게 냄비에다가 네다섯 장씩 돌려가면서, 네다섯 장씩 양파, 대충 이렇게 해주시고, 멸치 있잖아요? 멸치를 이렇게 솔솔솔 뿌려주세요. 여기에 양념장을 이렇게 한번 돌려주시면 됩니다.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또 깻잎을 네다섯 장씩 쭉 돌려주세요. 돌려주시고, 또 양파를, 자, 그 다음에 대파도 있으면 동글동글 써주시고 같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양념장을 여기다가 이렇게 둘러주세요. 같이 둘러주세요. 그 다음에 3단 정도가 되겠네요. 깻잎 네다섯 장을 돌려주시고, 여기다가 멸치 이렇게 뿌려주세요. 이렇게 뿌려주시고 홍고추를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냄비 뚜껑을 덮고 중약불에서 바글바글바글 끓는다 싶으면 한 2분 정도만 끓고 불을 꺼주시면 완성입니다. 저는 지금 이 깻잎의 양념장에 들기름을 썼잖아요. 들기름으로 지금 자글자글 끓여줄 텐데, 아무래도 깻잎의 향긋함, 그리고 들기름이 가지고 있는 묵직한 그런 향들이 있잖아요. 그걸 끌어올리는 데는 굉장히 좋고, 들기름 하게 되면 워낙 항염증에 풍부한 감마리놀렌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아토피라든지 건조증에도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도 일본에서는 영양제로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이 들기름은 불포화 지방산이 많고 콜레스테롤 낮춰주고 암을 예방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깻잎 요리를 할때 들기름을 많이 쓰는데, 아, 그래도 난 발연점이 낮아서 탈까봐 걱정돼 하시는 분들은 들기름 할때이 포도씨유나 식용유를 섞으세요. 그래서 발연점을 충분히 높여주시면 좋습니다. 아셨죠? 일반 식용유를 쓰셔도 되고요. 그래서 지금 중약불로 자글자글자글자글 기름이 타지 않도록 불은 약하게 줄여가지고 조리해 주시면 돼요. 깻잎을
들기름으로 조리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깻잎의 풍부한 베타카로틴의 흡수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베타카로틴 하게 되면 항산화 성분, 항암 성분이기도 하잖아요. 깻잎의 약성 중에 하나가 고기라든지 생선의 그런 독을 해독한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거든요. 근데 현대의 영양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바로 이 해독작용이라고 하는 게 베타카로틴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리한 지 한 5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온 부엌에 깻잎 향이 그냥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한번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제가 궁금증이 나가지고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또 태워 먹었는지 모르잖아요. 열어볼게요. 우리 향 때문에 지금 안 열어볼 수가 없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깻잎 향이 굉장해요. 이 깻잎 특유의 향이 뭔지 아세요? 로즈마린산이라고 하는 방향성 성분. 이 로즈마린산이 로즈마리라고 허브 아시죠? 그거의 유효 성분인데 염증 없애고 항산화 성분이 가득. 그래서 이거 많이 먹어야지 뇌세포 활성. 그러니까 우리가 깜빡깜빡 기억력 감퇴에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근데 재밌는 거는 들깨의 로즈마린산 함량이 실제 로즈마리보다 7배나 더 많다는 거예요. 깻잎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즈마린산뿐만 아니라 리모넨 같은 방향 성분이 엄청나서 잡내, 멸치 비린내도 다 잡아줘. 그러니까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가바, 오메가3 성분도 많죠. 더군다나 우리는 여기 들기름 들어갔잖아.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얘가 지금 뚜껑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이 자박자박하게 국물, 사실은 이 국물에다 밥 비벼먹으면 더 그 이상의 밥도둑이 없거든요. 이렇게 되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세요. 50장이 이것밖에 안 된다니까. 많지 않죠? 둘이서 반반 나눠 먹으면 끝나는 분량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이 통깨를 샤라라라라라라라 이렇게 뿌려주면 이미 이제 끝난 겁니다.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깻잎하고 양파 넣고 밥을 부르는 맛이야. 잠깐만요. 이 깻잎하고 밥에 먹어야지 얘만 먹을 수가 없어. 야, 근데 이거 밥 숟가락이라고 하기엔 너무 큰데 이미 제가 입을 댔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저는 이상하게 이렇게 서서 먹으면 이렇게 맛있어요. 깻잎. 들기름으로 지졌잖아요. 들기름의 약간 묵직한 맛, 그리고 깻잎의 상큼함이 잘 어우러져가지고 정말 입안에서 향기가 솔솔솔솔솔 깻잎 향이 확 살아나는 걸 보니까 진짜 베타카로틴 뿐만 아니라 깻잎의 방향 성분도 더 강해진 게 아닌가 추측에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보셔서 이 향을 확인하셔야 돼요. 진짜 밥도둑이거든요. 향도 좋고 식감도 촉촉하고 매콤하고 연해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또 입맛 까다로운 우리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할 맛이에요. 정말 생각할수록 요거 정말 뼈보약이 따로 없습니다. 여기 멸치가 그냥 같이 들어가가지고 일품이네요. 아, 밥을 안 먹을 수가 없네, 이거는. 진짜 이러다가. 영양소가 옹골찬 깻잎. 야무지게 많이 드실 수 있는 깻잎찜으로 오늘 저녁 한번 꼭 만들어 보세요. 진짜 깻잎찜 괜찮네. 깻잎찜 밥도둑이었어요. 맞았어요, 여러분들. 댓글 달아주세요.